이번 시간에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픈 튜토리얼스의 모듈에는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선 템플릿 기능을 무엇인가를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것은 HTML 사전이라고 하는 이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 HTML이라는 기술의 문서를 같이 힘을 모아서 번역해 나간 결과물이 이 HTML 사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번역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문서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키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입된 기능이 바로 템플릿이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토픽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토픽을 추가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템플릿이고요. 이 토픽, 이 모듈에서 토픽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요 미리 작성되어 있는 뼈대에 해당되는 컨텐츠의 빈 공간을 채우는 걸 통해서 이 컨텐츠 전반적인 통일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토픽을 추가할 때, 토픽을 새로 작성할 때 세팅되어야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미리 입력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관리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관리자로 들어가면 HTML 사전에 대한 커버 페이지로 지금 현재 와 있는데요. 템플릿을 지정하고 싶은 모듈을 선택을 하시고 그 모듈에 대한 템플릿 탭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방금 보셨던 HTML 사전에 대한 템플릿이 여기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미리 출력됐으면 하는 미리 토픽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기를 기대하는 컨텐츠를 마치 토픽을 작성하듯이 편안하게 여기에다가 입력해 놓으시면 예, 토픽을 작성을 할때 여기에 입력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템플릿 기능은 더 이상 길게 설명드릴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